안녕하십니까. 1위팀입니다. 오, 물고기가 이제 산란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아서 오늘은 피라미를 잡아서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맛이 나는지 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은 피라미, 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. 오, 히트! 이야, 오늘의 첫 번째 피라미입니다. 와, 와, 힘들 쓴다. 와, 크다. 사이즈 괜찮은데요? 아, 크다. 오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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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첫 피라미입니다. 와, 사이즈가 꽤 제법 커요. 오, 손바닥만한 피라미가 잡혔네요. 오, 히트! 와. 오, 사이즈 괜찮아요, 요번에도. 와. 오, 올라온다. 와, 와. 와. 야, 오른쪽으로 무빙 했어요. 오, 힘들었습니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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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씨알 좋은 피라미가 벌써 두 마리째네요. 와. 어, 히트. 어. 한 마리 더 히트. 어, 사이즈 좀 작네요. 어, 이번에도. 어, 그래도 힘은 깼습니다. 어, 어, 와서 힘을 주네. 야. 피라미. 야, 피라미입니다, 피라미. 와. 오, 히트! 오. 오, 힘 좋습니다. 아, 올라옵니다. 이야, 사이즈 좋은 피라미. 피라미를 꽤 많이 잡았는데요? 이거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마리인데, 뭐, 사이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많이 잡힌 것처럼 보여요. 그래서 가서 바로 피라미 구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라미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. 야, 진짜 여러분들께 피라미 구이입니다. 피라미 구이. 와, 잘 익었죠? 오호호호. 어, 냄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뿌렸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. 아, 잘 익었네요. 오, 맛있네. 오늘
여러분들하고 산란 처리 끝나서 피라미 구이를 해 먹어봤는데요. 역시 허브 솔트 뿌린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민물고기를 이렇게 구이로 해 먹을 때는 바짝 익혀 드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하고요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